2018년 매출액 4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3,700억, 당기순이익 1조 500억, 1인당 연봉 8천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예, 바로 KTNG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내려온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 45가구 80여 명 인구에 30명이 암이 걸리고 17명이 사망했다. 이제 이주 요양동으로 40여 명의 거주의 삶을 잃어버린 마을. 어느 개발도상국 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 세계 10대 선진국, 선진열강, 선진강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익산시가 방치한 마을, 전라북도도 외면한 마을, 사람 중심 위치는 문재인 정부도 관심 없는 마을, 바로 여기가 전라북도 익산시 암내면 신동리 장전마을의 이야기입니다. KTNG는 자가당착 묵묵부답 집단 바람, 사망 관련 연초박 정체와 처리 의혹을 즉각 밝혀라. 국립환경과학원 등 무엇이 두려워 머뭇거리나 주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 KTNG 주민,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혹규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 일명 암마을에서 주민 80여 명 중 30여 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는 희대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환경시민단체들이 2017년 4조 6,670억, 영업이익 1조 1,640억에 달하는 공룡기업 KTNG가 공급한 담뱃잎 찌꺼기 런초박을 고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발암 물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런초박은 식물성 성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업체 금강농산 비료공장과는 가열 처리 공정 없이 대비로 활용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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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두명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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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박이냐, 폐기물이냐, 불용제 등 모든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